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유경제 94회차 석일보입니다. 오늘은 벚구경제 22 술불품의 9장에서 11장까지 해당이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열반이 으뜸이라 하셨다는 내용인데요. 생사를 벗어날 것도 없고 열반을 증득할 것도 없다. 마음대로 논일되 인연따라 걸림이 없나니 이 모두 진실되고 밝고 밝은 한 조각의 본래 면목이로다. 안락하고 쾌활하여 밝고 묘한 수용이다. 생사의 오고가 돼 열린 문으로 드나들듯이 극락과 부처님의 세계를 뜻대로 하나 헛된 몸과 마음에 속박될 것이 없다. 또한 이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인지라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이요 열반이요 해탈이로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버리겠는가? 버릴 것도 채울 것도 없이 그대로 행복과 열반의 문만 열면 될 것을 아인망처 초삼계 대오진공증법신이요 무용두수화란만 백산의 겁전동이라 나와 남을 잊은 곳에 삼계가 뛰어넘고 진공을 대화하며 법신을 증득하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고 흰산은 옛과 같이 컵밖의 겨울이로다. 그림자 없는 나무는요 마음을 뜻하죠. 마음에 그림자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본성은 업력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없죠. 법은 옛과 지금 멀고 가까움이 없이 비록 한 맛인데 보는 시기나 관점 여건에 따라서 천차가 있다. 하나가 천차가 되기도 하고 또한 천차가 하나가 되기도 하니 결국 많고 적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는 우리의 분별망상일 뿐이지 어때 어둠이 없고 설하되 설함이 없으니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다. 번개의 빛은 손에 넣기 어려운데 어찌 드러내 보일까? 부처님의 근기를. 부처님께서는요. 삶과 죽음의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것은 변하고 공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빌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스스로 부처의 실천행을 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요 제22 술불품 9장에서 관행인 제일 불설 니원체요 사죄 작사문 무효 회업이라 관행에서는 참음이 제일이라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반이 으뜸이라 하셨다. 죄를 버리고 사문이 되어 일체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다. 불효역불래 역예일절지오 소식사신탐 유행이운차라 침노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아서 모든 계율을 굳게 지키며 음식을 적게 먹어 이 몸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그윽한 곳에서 선한 행을 닦네. 의제 이유 희리오 신흥 봉불교라 재앙막작 재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니라. 마음이 세심하고 지혜가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떠한 악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 깨끗이 하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악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선이고 나쁜 일하면 악한 일하면 악이다라고 하는데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불법에서 얘기하는 선은 여러분들 조금 더 불법을 공부해 보면은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선악 착하고 안 착함을 구분하지 않는 게 선이고 그걸 구분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분을 하면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구분을 하지 않으면 윤회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로서의 바른 삶이라 선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응안견색 응의문성이요 응비휘양 응설짐이라 내지 쉬운동 즉 시자심이라 눈은 형상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음미하고 몸은 펼쳐서 운동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유식론에 보면 여러분들 눈, 귀, 코, 몸은 뭐예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작용은 못하지요. 돌아가신 분들 눈, 귀, 코, 몸이 어떻게 돼요? 뭘 물체를 보여주래? 잘 모르지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이라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 이와 같이 마음이나 부처, 행복이나 불행 역시 이름만 윗대 모양과 형상이 없고요. 잡는다고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잡아?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버려?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민을 하면 비워 비워 그러는데 어떻게 비우는데요? 행복을 어떻게 채우는데?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 아니지요. 깨달음 역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야 하는 것이지. 부처님과 동상에게 빌가나 매달려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소원 이루게 해 주십시오. 업장소멸해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치를 잘 알아서 스스로의 청정함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경 제94회차 서기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